해달하게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 좀 뿌랭이가 단단한 놈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딱 돌아가서 꿰면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포마를 이용해서 최대한 잔잔하게 캐스팅을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떨어지는 풀들과 동조를 이룰 수 있게 줄을 충분히 줘서 바로 이 길이 또 오네. 바로 반응이 와갖고 줄을 계속 줘볼게요. 한번 이게 풀이 흘러가면서 이제 뜯어 먹으니까 해가 점점 뜨고 있어요. 점점 상황이 밝아지죠. 밝아지면 목줄이 그만큼 보이는 겁니다. 점점 낚시할 확률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줄이 잠 보이지 않는 수심 깊은 데다 잡든가. 지그시 땡겨주고 톡톡 치죠. 지그시 견제.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이게 드래기 풀이라고 했어. 오케이. 아, 주둥아리 아주 잘 걸렸네. 행사하기엔